이번에는 뭔가 임재범의 너를 위해를 뛰어넘는 노래를 선곡하고 싶어서 생방송 끝나고 나온 그날부터 밤새도록 생각을 했는데 그 윤미래 씨, 그 티가 불렀던 시간이 흐른 뒤라는 노래가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1학년 때 처음 대회에 나갔었는데 그때 제가 존경하는 선생님께서 이 노래를 불렀으면 좋겠다고 추천을 해주셔서 이 노래로 상을 탔던 기억이 있거든요. 우연치고 너무 일치하다 이렇게 느꼈어요. 부모님께서 음악하는 걸 반대하셨는데 선생님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꼭 만나뵙고 싶었어요. 저희 선생님을 2년 만에 뵙는 건데 너무 좀 설레고요. 빨리 뵙고 싶어요. 선생님 딱 보자마자 여전하시네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밴드 오디션을 봤었어요. 근데 이 아이를 그냥 냅두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후에 나가면은 뭔가 일을 낼 학생이라서 제가 이번 주에 그때 1학년 때 불렀던 스타민 고스바이크 부르거든요. 진짜로? 네. 그럼 올라가겠네. 그럼 네. 또 3위 안에 또 들겠네. 그럼 대회도 나갔었고 선거 탔었고 아, 이 노래로 진짜 무언가 할 수 있겠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아, 이하이 씨의 새로운 모습을 생각하던 중에 이하이 씨가 랩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가 떠오르더라고요. 사실 원곡에는 랩은 없지만 그 가사를 인용해서 랩을 저희가 다시 준비해서 썼고요. 또 탑군이 또 래퍼로서도 빅뱅의 래퍼이기 때문에 하이 씨를 만나서 여러 가지 조언을 해줄 생각이고요. 꿈이에요. 안녕하세요. 깜짝 놀랐어요. 잘생기셨더라고요. 우와. 오빠 왜 이상형이야? 오빠 왜 이상형이야? 말하지 마세요. 말을 못 하겠어요. 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오빠 네. 너무 쑥스러워. 저도요. 그건 쿨한 거야, 하이. 네. 빵! 감사합니다. 한번 불러볼래? 네. 계절이란 누군가 서로를 징조하는 거라 심한데 지금 아이가 잡고 있는 톤이 조금 네. 더 높여서 해도 될 것 같아요. 안을 거야 이렇게 하죠. 가르쳐 주시니까 제가 더 어떻게 해야 될지 확실하게 알겠고 이렇게 남들이 갖지 않은 것들을 조금 가진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무대 위에서 이렇게 더 빛이 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보여드렸으면 좋겠어요. 아, 이제 이 아이가 진짜 뭔가 보여주는구나 이런 느낌이었으면 좋겠어요.